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단지형 빌라 한번 보여드리러 나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동 3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평수 약 35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각 방에 전부 드레스룸, 그 다음에 팬트리 또한 2개 더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성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운정 쪽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상권도 차량으로 5분 이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당역까지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양가가 2억 후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 10% 정도만 있으시면 나머지 전액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동선 따라서 전시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왼편으로 키 큰 장으로 신발 칸이 3칸이 있고요. 오른편으로 지금 작은 걸로 4칸, 그 다음 긴 거 1개 해갖고 총 8칸이 신발이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4인 가구 신발 충분해 보이는데요. 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보시면은 요쪽에 공간이 더 있어요. 복도 끝에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슈박스 같은 거 놓으시면은 부족한 신발장 더 추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기역자로 꺾여서 주방이랑 이제 거실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동향이고요. 지금 아침에 촬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햇빛이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게 다 마운틴 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계절감 있는 그 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평생 뭐 막힐 염려 없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왼편으로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아트월이 거실부터 주방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통일감을 주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4인용 소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양옆으로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안마의자 등도 충분히 들어가 보입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요 시스템 에어컨은 각 방 3개, 그 다음 거실까지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물형 천장 채택을 했고 2.6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층고가 높아 보여요. 다음은 거실 앞쪽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으로 쓸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혹은 6인까지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크기고요. 제 뒤쪽으로는 인덕션 3고짜리 하이브리드로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이 나와 있는데 거실창과 맞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굉장히 잘 되고, 오후에는 또 이쪽으로 해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는 이렇게 조리대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조리대 공간이 이쪽도 나와 있지만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다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이렇게 3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던 냉장고 갖고 오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특징, 첫 번째 팬트리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방 팬트리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 워시타워 설치하시고 옆쪽에 세제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좋아 보이고, 주방 큰 솥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쪽에다 보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도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 닫아 놓으시면 조용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방 거실방 여기 안쪽에 가장 위치한 안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거실방과 마찬가지로 마운틴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초록 색깔 보면서 일어나면 기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방 크기가 전부 다 12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방에 드레스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올 때 아치형으로 된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고요. 낮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벽면까지 다 하게 되면은 내 시야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을 다 날려버리고 거울 정도 하나만 설치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화장대 설치하시기도 좋아 보이고, 속옷이나 아니면 접을 수 있는 옷들은 여기 수납장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액세서리 보관함도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 기역자로 꺾여진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기역자로 꺾여진 부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두 부부의 사계절용 옷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의 욕실,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답지 않게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다른 작은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인 욕실 크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닥과 벽면은 같은 색 타일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 코너 선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에서 빼는 샤워기가 아니라 이렇게 샤워기가 별도로 설치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수납장 젠다에 이렇게 깔끔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임에도 불구하고 11자 정도 나오는 굉장히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옆쪽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스템 옷장 같은 거 설치를 해놓으시면은 성인 자녀분들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각 방에는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바닥에 단철을 뒀기 때문에 물 넘어가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해줬고 여기는 샤워 파티션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 뒤쪽으로 이렇게 조적식으로 놨기 때문에 코너 선반 안 들어가서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답지 않게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여기도 11자가 넘고요. 지금 안방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전실과 붙어있는 방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 뭐 밤늦게 들어오거나 하면은 시끄럽잖아요. 성인 자녀분들을 위한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대, 책상 놓으시고 옷장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안쪽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세 번째 방 드레스룸인데 다른 집 안방 드레스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따님이라도 옷 충분히 수납 가능하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면서 팬트리룸 공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로 돌아가는 문 옆에 있는 팬트리 공간인데요. 여기는 전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잔진 같은 거 수납하시기도 좋아 보이고 콘센트도 다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청소기 같은 거 설치하시거나 캐리어 같은 거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4개동 32세대로 이뤄진 단지형 빌라입니다. 분양가 2억 후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대출도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전액 대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한 내 집 앞에 이렇게 마운틴 뷰가 평생 펼쳐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내부 평수 35평형에 방 3개에 전부 다 드레스룸 공간 딸려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